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종목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신 러셀 2000 지수는 0.07% 상승 마감했고요. 5대 빅테크인 애플이 1.1% 하락했고, 아마존이 0.56% 하락했으며, 페이스북이 1.19%, 마이크로소프트가 0.96%, 그리고 알파벳이 1.26%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1개 섹터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유틸리티가 0.05%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섹터였고, 나머지 10개 섹터는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가 0.91% 하락했으며, IT가 1.0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주요 ETF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업체에 주로 투자하는 ETF인 SOCL이 1.2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에너지 업종에 주로 투자하는 OIH가 전일 대비 1.5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SOCL, 글로벌 X 소셜 미디어 ETF는 4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 홀딩스가 9.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스냅, 그리고 단문 중심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트위터, 소셜 데이팅 업체인 매치그룹, 한국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 이미지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핀터레스트,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 IT 기업인 얀덱스, 그리고 중국 대표 검색 엔진 기업인 바이두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은 전체 보유 비중의 약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향별 주요 ETF 현황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소형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IWO가 0.5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대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VUG가 0.7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 중에 IWO는 iShares 러셀 2000 그로스 ETF인데요. 총 1092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생물제약 업체인 미라티 테라피틱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84%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태양광 솔루션 업체인 선넌, 수소 및 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 파워, 신발 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 생물제약 업체인 울트라제닉스 파마시티컬, 그리고 에로우헤드 파마시티컬즈, 카지노 및 게이밍 업체인 처칠 다운스,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트라 테크놀로지, 가정용 가구 소매 유통 업체인 RH, 그리고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상위 10개 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은 전체 비중에서 약 6.5%를 조금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S&P 500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질소 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SE,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 칩 테크놀로지,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인터 테크놀로지, 기존에 센츄리링크가 기업명을 최근에 변경했습니다. 루메인 테크놀로지로 변경을 했고요.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 익시스 홀딩스,
신장 투석 서비스 업체인 다비타, 건강관리 장비 업체인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독립 의료 연구 업체인 레버토리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홀딩스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샌즈,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 인적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투이트,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 산업용 장비 업체인 플로우 서브, 그리고 온라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이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주요 6개 기업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질소 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 홀딩스는 전일 대비 4.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CF이고요. 농산물 가격의 강세로 인해서 비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상당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변화가 없었고요. 동종 업체인 모자익도 이날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전일 대비 4.9%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CLH이고요. 동종 업체인 카니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요구한 안전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운영 중단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 동종 업계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75% 상승 마감했고요. 동종 업체인 카니발이 4.52% 하락했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2.5%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카지노 업체와 호텔, 여행 업체들이 하락했는데요.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이 4.54%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MGM 인터내셔널이 3.78%, 익스피디아 그룹이 3.28%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전일 대비 6.1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ZM이고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스테이 앳 홈, 그러니까 언택트주가 이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상승세가 컸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0.25% 상승했고, 넷플릭스도 이날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적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워크데이가 전일 대비 9.2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WDAY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3% 증가했고, EPS는 무려 62.3% 증가했습니다. 또한 구독 매출이 21%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실적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동종 업체인 인투이트가 3.8% 하락했고, 페이첵스도 1.5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이 이날 4.17%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ABA이고요. 전일 대비 4.17% 상승 마감했는데, 지난 11월 4일 금융자회사인 엔트그룹의 상장 취소 이후에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1개월간 12.61% 하락했는데요. 이날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당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52% 상승했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京东닷컴, JD닷컴도 이날 1.9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업체인
블링크 차징이 이날 23.6%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 L, N, K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전기차의 수요 증가와 정책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5일간 133% 상승하는 기여감을 토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84% 상승 마감했고요. 동종업체인 니오가 1.65% 상승했고, 니콜라 역시 이날 0.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문 S 글로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안내해 드렸습니다.